오? 파란색 같지? 근데 우와! 어, 세로산 말랑이 이거 되게 신기해. 조스바 같아, 조스바. 파란색인데 안에는 보라색이야. 조스바 같아. 우와. 아, 조스바 먹고 싶다. 케케케케오 비키. 예, 비키야. 너 손톱 좀 잘라. 내 손톱? 그 너무 긴 거 아니니? 끄다가 다쳐. 어? 잘라야 될 것 같은데. 알겠어, 자를게. 저번에도 알겠어, 자를게 하고 말만 하고 지금 당장 잘라. 어. 엄마는 일 갔다 온다. 어, 갔다 와. 그래. 손톱과 귀가. 손톱깎이. 어, 여기에. 여기 발톱깎이네. 아, 잘라야지. 아, 근데 안 잘라야지. 아, 너무 귀찮아. 비키키키 무비키. 어우, 조스바 놀기. 조스바, 조스바. 조스바, 조스바. 비키야. 어, 백설아. 설아 왔어? 나도 말랑이 많이 가져왔어. 오, 뭐뭐 가져왔어? 봐봐. 어, 나 엄마가 새로운 거 많이 사줬어. 너네 엄마는 새로운 거 막 다 사줘? 뭐라고 안 해? 뭐라고는 안 하시는데, 내가 용돈 모아서 산 것도 있고. 와, 좋겠다. 우리 엄마는 사주기 하는데 엄청 뭐라고 하는 사줘. 그건 너가 터트려서 망가뜨리니까 혼난 거 그거 얘기하는 거 아니야? 그렇긴 해. 내가 가져온 새로운 말랑이는 짜잔! 이거 봐라! 개구리 알 말랑이. 우와! 개구리 알 말랑이다! 우와! 오! 우와! 개구리 알 엄청 대박이다. 오, 신기하다! 우와, 개구리 알 봐. 이거 봐. 이야. 개구리 알이 되게 타피오카 같아. 이거 봐. 타피오카 같지? 야, 그거 조심히 만져. 개구리 알 깨질 수도 있어. 개구리 알이? 잘 깨져? 오. 색깔 되게 예쁘다. 오. 야, 내 것도 보여줄까? 조스바 말랑이. 조스바 아이스크림으로 말랑이가 나와? 아니, 내가 이름 붙인 거야. 색깔이 조스바 같아서. 짜잔! 조스바 말랑이! 우와, 이게 진짜 조스바 색깔. 우와, 진짜네. 진짜 보라색이 나오네. 우와, 안에 신기하다. 조스바 색깔이다. 우와, 신기해. 맞지? 어, 이거는 스노볼? 우와, 케이스까지 있는 말랑이다. 하. 어, 그거 진짜 좋아. 안에 케이스 있어서 깔끔하게 보관되고. 우와, 엄청 느낌 좋다. 오. 어, 느낌 좋지? 엄청 뽀송뽀송해. 아, 근데 너 너무 지어짜는 거 아니냐? 너 그러다 터져. 아, 이거 웬만해선 안 터져. 이거 느낌 진짜 좋다. 그거 내가 용돈 모아서 산 거야. 와우. 아, 어. 아, 터졌다. 아. 야! 야! 내가 그거 엄청 아끼는 건데. 아, 미안. 내가 다른 거 줄게. 야, 그러니까 내가 그거 그렇게 지어짜지 말라고 했잖아. 아, 미안. 대신 너 이거 가질래? 이거 문방구에 하나 남아서 겨우 구한 건데. 아, 진짜. 아. 야, 이거 가지면 되잖아. 왜 이렇게 화내냐? 내가 똑같은 거 사줄게. 맨날 너 마음대로 하고. 뭐가 또 내가 맨날 뭐 내 마음대로 했냐? 너랑 이제 절교야. 와, 씨, 너 어떻게 그렇게 심한 말 할 수가 있냐? 어? 절교. 야, 그래.
게 아니라 손톱이 길어져서 그러는데 아까 엄마가 자르라고 했더니 자를걸. 미안해 설아야. 내가 너무 말을 심하게 했나? 샤샤야, 너 여기 왜 있니? 진짜 내가 터트리려고 한 게 아니라 손톱이 길어져서 미안해 설아야. 내가 너무 옹졸하게 말랑이 얼마 하지도 않는 건데 2,000원짜리 말랑이로 비키와의 인연의 우정을 깨버리다니. 내가 너무 바보다. 비키야. 비키야. 설아야. 내가 미안해. 아니야. 내가 미안해. 우리 이렇게 크게 싸운 거 처음이야. 맞아. 우리 오키님들도 친구랑 싸우고 절교까지 해본 적 있나요? 그때 너무 속상했죠? 그런 적이 있으시다면 좋아요를 눌러서 알려주세요. 그리고 그 친구한테 하고 싶었던 말을 댓글로 남겨주세요. 나도 댓글로 써놨어. 너랑 싸웠을 때 내 기분을. 나도 읽었어. 너무 감동적이야. 우리 다시 싸우지 말자. 맞아, 싸우지 말자. 우린 다음 영상에서 또 만나요. 안녕. 근데 비키야, 샤샤 인형 음성 녹음 기능도 있어. 알아? 샤샤가? 음성 녹음 기능 있나? 몰라, 나 처음 듣는데. 되는 것 같아. 한번 해보자. 그냥 녹음하면 되나? 뭐 눌러야 되지 않을까? 배 눌러봐, 배. 여름 되면 너무 더워. 녹음 큐. 여름 되면 너무 더워. 오, 진짜 녹음되네? 몰랐어! 이제 알았냐? 웃기다. 앞으로 이거 유용하게 쓰이겠는데? 와. 샤샤한테 녹음하기 대성공! 성공.